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 굉장히 빠르네요. 벌써 여섯 번째 썰입니다. 오늘 좀 썰이 잘 되네요. 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꼰대라고 좀 꼰대스럽게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원래 꼰대가 맞습니다. 꼰대 맞는데, 좀 어린 친구들한테 더 꼰대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좀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젊은 친구라 얘기하는 거는, 20대입니다, 20대. 20대. 20대 초반. 초반에서, 초반, 중반. 그러면 대학생들이 될 겁니다, 대학생들. 남자들은 대학생까지 포함될 거예요. 보통, 남자분들은 4년제 군대 갔다가 졸업하면 딱 후반이 되니까, 보통 20대 초반, 중반이 나오면 학생이라 보시면 돼. 여자분들은 이제 취업 준비하고, 예.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좀 관가하는 게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제 방송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알바를 다루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자영업이나, 사업, 그리고, 관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하는 게 있는데, 자, 그게 뭐냐 하면, 요즘 애들 별로 힘들지도 않는데, 쉽게 그만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그 스튜디오 아르바이트. 그거 정말 거저인데 차비까지 주잖아요. 요즘 그 아르바이트 저도 많이 해보죠. 차비 주는 아르바이트는 한번 적도 없어요. 여러분 차비 뭐 적게 주겠습니까? 서울에서 차비를 준겠다 하면 좀 많이 주겠죠. 택시 못해도 왔다 갔다 하는데 2만 원 넘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더 주겠지 사실 밤에 그렇게 하면. 알바도 하루 온종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 하고 택시비까지 받으면 웬만한 시장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아르바이트를 쉽게 그만둔대요. 그리고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뭐 쉬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만둔대. 왜 그만두냐? 하기 싫대요. 그냥 그만둔대. 이유가 없대요. 그만두는데 이유가 없어. 예. 네. 그리고 별로 힘들기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았는데, 일을 뭐 빨리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업무 능력 조차도 없는데 자신이 그 부족함을 못 느끼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볼수 없겠지만 이분들의 표본 오차가 좀 많아요. 네.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한테는 얘기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자 알바들에 대해서 불만사항을 많이 얘기해요. 아니 뭐 툭하면 그만두다 그러고 해준 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제가 썰풀면서 제 방송 예전에 그 백반집 하신 분 있었는데 알바 일도 제대로 하면서 알바 일두달 하니까 성과급 안 주냐고. 알바가 성과급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직장 성과급이 없는데. 성과급이랑 법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아니 뭐 식당에서 5년 6년 계속 일하든가 아니면 책임지고 일하든가. 그러면 뭐아이 사람이 그래도 정말 우리 식당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일안 돌아가네. 정말 대들 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성과급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인 일도 똑바로 못 하는데 꼴랑 두달 일하면서 알바로 뽑았는데. 누가 봐도 알바인데 성과급은 달라.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알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유독 20대 친구라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물론 정말 20대 친구 중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업무에 투철하고 인수인계 깔끔하게 하고 책임감 좋은 그런 직원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과거와 비교해서 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아, 여기 간도도 갈데 많다. 저 나가 유튜브 할 건데요? 뭐 창업할 건데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죠. 뭐 억지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뭐 집이 잘 산다.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있다. 아니면 뭐 어디 들어갈 데가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들어갈 데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자기 미래에 무덤을 파는 행동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20대 친구들.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잔소리처럼 받아들이겠지만, 좀 관가하는 거. 이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자, 인생 자체 난이도. 예. 네. 인생의 자체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기본적인 멘탈, 내성, 그리고 근성, 피지컬은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살아가는 게 인생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가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잖아,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기 힘들고, 좋은 직장 버티기도 힘들고, 돈 모으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가는 돈 많고, 이발하게 생존하기 힘들고, 그게 난이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가 옛날처럼 하기 좋습니까? 아니죠. 뭐 하나 잘 되면 비슷한 업종 계속 치고 들어와가지고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죠. 옛날 같은 음식만 잘 만들면 되는데 지금 음식만 잘 만드는 기본이고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옛날에는 음식만 잘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서 왔다가 돼. 근데 지금은 음식을 다잘 만들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최대한 나를 알려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오히려 난이도 올라갔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권부서 때 해야 되고,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편의점 이제 창업하신 분들도 옛날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는 편의점 점주분들이 편의점에서 알바, 이제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알바생들만 돌려도 편의점이 돌아갔어요. 점주님들은 그냥 중간에 와가지고 이제 포스 돈 확인하고, 물건 발주 들어온 거 체크하고, 본사에 보낼 거 이거 입력하고, 그거 한 11시간 하고, 다시 이제 딴데 가고, 거의 뭐, 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 점주님들. 근데 지금의 점주님들은 다른 게, 지금은 편의점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점주님이에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편의점 운영이 안 돼요. 인건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편의점 옛날처럼 매출이 잘 나온 것도 아니에요. 워낙,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때 비해서 편의점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 편의점 찾기가 힘든 게 아니라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 예. 네. 요즘에 웬만한 이제 대도시 광역시만 하더라도 100m 안에 편의점 6~7개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발에 치는 게 편의점입니다. 발에 치는 게. 근데 편의점 가보면 다 장사가 되네.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 야간 같은 데 가보더라도 편의점 점주님이 야간 일하시는 경우 많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었어. 그래서 편의점 일 난이도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인건비 부담을 덜수 있으니까. 물론 내가 피곤하죠. 직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죠. 일 난이도 올라가잖아.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거.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난이도 올라가죠. 점점 공무원 시험도 붙기 힘들죠. 왜냐하면 점점 이 분야에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들어오잖아.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필드에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자체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요. 뭐 야구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지금 프로게이머 되기 더 힘들고 프로 야구단에 1군 선수에 등록하는 거 더 힘들어지잖아. 아니 그런데 점점 올라가는데 왜 지금 20대 친구들이 어떤 기본적인 멘탈 내성 약해지고 있냐 말입니다. 정말 세져도 모자란 판에 구분부터 해도 모자란 판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잘 느껴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자리를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자리의 숫자도 적어지고 있고, 좋은 자리. 대구역 사무직도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뽑지도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 이제 TO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자꾸 이제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만둘 거예요? 뭐 그만둔 방법 있습니까? 그만둔 방법 없잖아. 근데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둡습니다. 많이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십니까? 아름답게 보시나요?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괜찮습니까? 제가 괜찮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괜찮다고 얘기한 적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붕어 형 괜히 대한민국 욕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객관적인 지표나 자료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보잖아요. 납득이 되죠?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납득이 되도록 얘기하잖아요. 현재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과,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먹고 살거나, 돈벌이 한다거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그런 경기, 시장 같은 거 보면 뭔가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나아진 게 없단 말이야. 나아지기 없는데 나아진다고 믿는 것 자체가 거짓말 아니에요? 망상 아니야? 근데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데 뭔가 힘든 건안 하려고 하고 뭔가 이겨내려고는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미래는 밝게 봐. 아니 하는 게 없는데 미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미래라는 것도 열심히 살고 뭔가 극복하고 뭔가 건지는 게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맛보는 거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버팅이 없는 사람이 무슨 미래가 있어? 뭐 해놓은 게 없는데 아웃풋이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백수가 없어 미래가 있어. 어디 제대로 내가 발 담그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 운운할 자격도 없는 거 솔직히 말해서. 자꾸 이제 뭐 힘들다고 그만두고 정착하지 못하고 해놓은 거 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그런데 무슨 미래를 따집니까? 미래 안 밝아요. 안 밝다고.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 안 하죠? 왜안 합니까?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야. 워낙 감성에 빠져가지고. 감성주의에, 자, 빠져봤자, 손해보는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남자, 여자든 간에. 지금, 이 감성주의가, 여자분들은 뭐, 많고, 남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20대 친구들 중에. 뭔가 감정적 얘기하고 이성적인 바탕이 없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없고 남자들도 보면 요즘에 뭐 카푸어나 푸어집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순간적인 감성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행동이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어차피 뭐 망해봤자 뭐 파산하면 되니까. 근데 파산하면요 말이 좋아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그냥 솔직히 말하면 법적으로 잉여인간 되는 거예요. 잉여인간. 아무런 어떤 법적 보장도 받지 못하고, 뭔가 생존에 최소한 것만 하고, 진짜 입에 풀칠만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좋다고 무슨, 한방 따지고. 맞잖아요. 지금 20대 비트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20대 자체가 비트로 왜 합니까? 비트로 하면 안 되죠. 공부해야 될거 아니야. 취업 준비나 뭐 스펙 준비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게 많잖아. 어? 아니, 무슨 학생이 비트로 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들이 언제부터 전문가였다고.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무슨 비트입니까? 어? 직장도 없잖아. 남자들도 지금 감성주의 장난 아니야.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감성주의에 빠져봤자 돌고 돌고 돌아서 전국적으로 손해보는 거는 바로 20대 분들, 당신들이야, 당신들. 우리가 아니라. 아니, 뭐 지금 30대 분들은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어느덧 먹고 살 방법 마련 해놨어. 우린 그래도 직장에 들어왔단 말이야.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대 친구들 지금 뭐 직장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자빠지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헛짓거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미래가 그렇게까지 밝지가 않은데. 지금 20대 친구들 알잖아요. 지금 결혼하실 분도 별로 없다는 거. 20대 친구들 여러분 통계가 조사하잖아요. 결혼 거의 비혼주의 택하겠다는 사람들이 80, 90%예요. 남자 중에 연애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20대 지금 남자분들은 초식화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아, 연애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도 꽤 많아졌어, 여러분. 우리 30대랑은 완전히 달라, 이게. 10대는 더 심하겠지.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안 좋을까? 젊은 친구들이 안 좋아요, 젊은 친구들이. 짊어진 무게가 많아져요. 제가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개인 자유고, 결혼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대신에, 결혼 안 하더라도 내 먹고 살 방법을 만들어 놔야 돼.
결혼 안 하기 때문에 내 먹고 살 방법을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돼. 기댈 데가 없잖아요. 혈혈단신이지 않습니까? 내 혼자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내가 이런 게 답답하단 말이야. 아니, 혼자 살 거면 혼자 살려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보금자리 마련하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며, 그 정도 공간을 마련하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직업을 가질 시 얼마를 벌고, 이 돈을 벌었을 때 나는 얼마를 저축을 하고, 어떻게 돈을 유용할 것이다. 계획이 있어야 될까? 근데 계획이 없어, 이게. 그냥 꿀리는데도, 취하는데도, 느끼는데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뭐 30대, 40대 손해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젊은 친구 손해보는 거야. 그래, 이제 꼴가닥거리면. 그래, 감성주의 빠져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될때돈 모으지 못하고, 빚만 지고 하잖아. 복구될 것 같아요? 복구 안 돼. 복구 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20대 시간에 통째로 다 써도 안될 수도 있고, 30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할애해야 돼. 그렇게 뭐 내가 이제 카푸어제 돼가지고 빚 엄청 져가지고 빚다 갚잖아. 그럼 나는 나이가 이미 30대 훌쩍 지났어. 근데 그중에는 또 웃긴 게 자기가 빚 져가지고 빚을 못 갚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한참 지나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멀리 봐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건 판단하면 안 돼. 아주 멀리 봐야 됩니다. 특히 젊은 친구는 우리보다 더 멀리 봐야 돼요. 왜냐,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 플랜을 길게 짜야 돼요. 단거리로 뛰면 안 돼. 그럼 왜, 근데 왜 자꾸 100m 단거리처럼 뛰냐 말이야. 42.195를 왜 전력 질주하냐 말입니다. 전력 질주 제대로 못 하면서. 한 20, 30 달리다가 쓰러질 거면서. 체력도 안 좋으면서 무슨 전력 질주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좀 꼰대같이 들리겠지만 너무 관가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뭐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형도 아니고, 우리 오빠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언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 얘기한다고 님들이 듣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 안 좋은데 뭔가 이 상황을 망각한다거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들어야 될게 같은 20대라 하더라도 내 현실을 인지하고 메타인지 해가지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여기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나만의 어떤 라이프를 구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갭 차이가 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대학교 다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여러분 대학교 졸업한다고 다 취업합니까? 다 대기업 가나요? 대기업 가는 사람은 대기업 가지만 백수 되는 사람 백수 되잖아. 안 그래요? 지금 뭐 같은 대학교 캠퍼스 늘리니까 다 똑같이 보이겠지만 똑같은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최대한 멀리 보시고 무리한 사치는 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상한 감성주의 따위에 빠져가지고 방하고 멘탈을 못 잡고 그런 상황이 나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